야경원이야. 여기는 건 무슨 뜻이야? 용도가 뭐니? 여기는 내전드요. 내전드? 네. 좋은 뜻이야? 나쁜 뜻이야? 좋은 뜻이에요. 좋은 뜻? 내전드는 뭐 전설 막 이런 건데. 아, 서울이 거의 색깔이고. 왜 이거 어느 뜻이에요? 이 새끼가 금기 빠져가지고. 아니야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네. 인사를 못해 돼서 너무 저도 듣네요. 여기는 좀 넓어서 괜찮아요. 근데 여기 밑에 보면 밑으로 꺾어지면 이제 좁아지는군요. 컴컴한 쪽. 아, 여기가 이렇게 좁군요. 여기부터는 좁아지는군요. 좁아지는데 밑으로 컴컴하고 이런 것도 좀 하면 좋겠네요. 이거는 연결되게 되어서 아이들이 비 올 때 굉장히 불편하다 그랬는데 너무 잘 됐습니다. 왔을 때 어떤 어머님이 중학교 2학년 아이 어머니라면서 자기는 자괴감이 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초등학교는 동작구에서 그냥 보낼만한데요. 중학교가 되면 이사를 가거나 위장전입해서 아이들을 이제 강남으로 보낸다, 서초로 보낸다. 그래서 나는 그거저거 다 못해서 여기서 중학교를 보내니 막 이러면서 엄마가 우리 딸한테 미안해요 하는데.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. 여기서 뒹굴고. 그러니까 아니 그때 처음에 유해 물질이 발견됐다고 트랙이랑 이거 바꿔달라고 또 네. 엄마들이 그때 그래서 교실 있던 공간을 이렇게 큰 거예요. 아이들이 편안하게 밥 먹게 되는 건 뭐 제일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. 인천법원 다닐 때요. 네. 직장은 인천인데 급식을 하러 와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막 밥 퍼주고 네. 또 막 다시 법원 갔던 그런 기억인데 책 같은 거는 모자르지 않으세요? 충분하세요. 금지도덕 동작 고의 동작 중학교 명실공히 이렇게 좀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. 네. 집은 여기 살지만 가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이제 안 가고 신입생이 늘었어요. 동작에서 태어난 분이 다
다시 동작에서 우리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동작을 만드는 거에 핵심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교육 동작, 그것이 강남사구 인류 동작의 완성입니다. 제가 네. 초등학교 때 네. 방송반 아나운서였어요. 안녕하세요. 흑석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. 우리 동작초 방송반 어린이들. 반갑습니다. 나경원입니다. 예전에 정말 초등학교 때 아나운서 하던 생각이 기억나네요. 우리 어린이들도 앞으로 큰 꿈을 많이 가져가길 바라고요. 대한민국과 전 세계 국제사회에서 아주 훌륭한 인재들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.